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내 분석했는데요. 매달 10억 원씩 2년여간 290억 원이 사용처도 알 수 없게 전액 현금으로 쓰였고 절반 정도는 검찰총장 사인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두 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검찰총장의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주먹구구식 관리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경력금을 뿌렸다 논란이 된 돈봉투 사건 무렵 기록들이 사라진 겁니다. 국민 세금을 놓고 이루어진 각종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법무부의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